화상융터 칼럼 18번째 강산테러와 화학화상융터 연인에 대한 이별 통보에 대한 보복으로 황산테러를 당해 얼굴을 빼앗긴 영국 모델이 다시 아름다움을 되찾아 찍은 화보가 화제다. 영국인 모델 파이퍼는 남자친구의 사주로 괴한이 뿌린 공업용 황산을 얼굴과 손에 맞았다. 그래서 얼굴과 목, 귀, 손의 피부가 다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었으며 왼쪽 눈은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파이퍼는 후드 재킷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고 그는 손에 컵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잔돈을 줄여 지갑에 손을 뻗었을 때 그 남자는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듯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천천히 컵에 들어있던 액체를 얼굴에 뿌렸다고 설명했다. 놀라움과 고통이 밀려왔지만 순간 커피인 줄 알았지만 피부와 옷이 뜨겁게 타올랐다고 전했다. 아마추어 모델로 활동했던 파이퍼는 하루아침에 직업과 꿈을 모두 잃었으며 사람들이 무서웠고 거울 보기가 힘들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이퍼는 포기하지 않고 34번의 고통스러운 화상치료와 심리상담, 거듭된 성형수술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파이퍼는 자신감과 함께 다시 미모를 되찾고 최근 잡지에서 당당한 포즈를 취하며 예전의 상처를 깨끗이 잊은 모습을 보였다. 촬영을 마친 파이퍼는 다시 카메라에 설지 몰랐기 때문에 감격적이라고 말한 뒤 여전히 혼자 밤길을 다니는 게 무섭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도 하고 예쁜 가정도 꾸리고 싶다고 소망을 드러냈다. 특히 여성의 얼굴 화상융터의 충격은 지울 수 없는 충격이다. 또한 강산에 의한 테러라면 육체적, 정신적 충격은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투자한 여직원이 소송을 내자 강산으로 얼굴을 테러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몸의 피부는 단백질로 강산에 녹아내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산 테러에 의한 화상을 화학화상이라고 한다. 사전상으로 화학화상이란 부식성 약품, 자극성 가스 및 다른 화학약품으로 말미암은 조직의 파괴를 말한다. 사실상 화학적 화상은 직업상이나 부주의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테러에 의한 충격을 영국 모델 파이퍼는 잘 견뎌낸 사례라 할 수 있다. 꽃다운 나이에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 받았기에 다시 화보를 찍을 수 있었을 것이다. 화상융터 치료는 오랜 시간이 걸려 인내를 많이 요구하는 치료이다. 치료 과정이 쉽지 않은데 포기하지 않고 장기간 치료를 받은 파이퍼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또한 화상융터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발